기업가는 이 사람이 푸스 말하더겠죠. 푸스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추종자는 뭐냐면 바꾸는 것인데 뭘 바꾼 거야? 외로운 너 괴짜를 뭘 바꾸는 거야? 지도자를 바꾼 걸. 이게 주제인 것 같으면 분명히 모르겠죠. 저 나중에 다시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. 다 한 다음에 만약 네가 앉아있다면 네, 뭐 앉아있다면 7명의 사람과 앉아있다면 그리고 6명의 그룹의 멤버가 뭐 한다면 잘못된 대답을 고른다면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선택할 때 뭘 선택하면 정확한 대답을 선택하면 맞죠?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틀린다 해서 하고 한 사람이 맞는다고 해. 그렇다면 컨퍼미티가 뭐죠? 수능이 네, 급격하게 어떻게 된 거야?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있는데 6명이 다 틀린만 하면 보통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럼 순응하게 되지. 근데 만약에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6명이지만 한 명이라도 옳은 말을 하면 이걸 따라가지 않는 경우에 있다. 이 얘기라는 거 다 알고 보면. 그래서 다시 올게. 만약에 7명의 사람과 앉아있어. 그리고 6명의 그룹 멤버가 잘못된 대답을 고르지만 나머지 한 사람이 옳은 대답을 고른다면 이렇게 순응하는 것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. 이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죠. 두합의 어휘 문제. 아세요? 네, 존재인 게 뭐예요, 존재? 지원하는 파트너의 존재가 고갈시키는데 뭘 고갈시켜? 대다수의 많은 것에 압력을 고갈시키는 거죠. 말 어렵게 했는데, 한 명만이라도 내 생각을 떡볶이해주는 파트너가 있으면, 누가 압박이 오더라도,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?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없을 수 있다는 거죠. 이 얘기를 어렵게 이렇게 한 거야. 그죠? 단지 아는 거, 네,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어져? 네, 여기까지죠? 그리고, 감옥적 나왔고, 보호 나왔고, 역시 진목적 나왔죠. 맞아요. 단지 아는 거, 뭐라는 거? 네가 유일한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, 그것을 상당히 어떻게 해줘? 쉽게 해주죠. 더 쉽게 해주죠. 뭐라는 걸 쉽게 해줘? 군중을 거부하는 걸 쉽게 해주죠. 딴 사람을 거부하는 걸 쉽게 해주죠. 한 명만 있으면, 이런 얘기죠. 감정적인 힘이 발견될 수 있는 거죠. 심지어 어디서도. 소수의 수에서, 작은 수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거죠. 몇 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. 그치? 네, 말해서, 무에 말해서, 말하는 미디에 말해서, 결코 의심하지 마라. 뭐 의심하지 마냐면, 작은 그룹의 생각 있는 시민들이 바꿀 수 있는데, 세계를 바꿀 수 있죠. 사실, 실제로, 네, 이디스, 이거 사실 뭐지? 그것은 어떤 것이다? 그것은 유일한 것이죠. 근데 어떤 유일한 것? 그것이 가진, 이거 뭐죠? 네, 이렇게. 생각한 것 같아. That has changed the world 생각된 것 같아. 의미상. 그죠? 이렇게 된 것 같아. 다시 볼게요. 말하는 미디에 말해서 결국 의심하지 마라. 뭘 의심하면 말하냐면, 생각이 많은 그런 시민들의 작은 그룹이 세상을 바꿨다는 걸 의심하지 마라. 실제로 바로 그 소수의 그룹이 네 어떤 게 유일한 것인데 어떤 유일한 것 세상을 바꾼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. 아세요? 느끼는데 뭘 느끼는 겁니까? 네가 혼자 아니라는 걸 느끼면 아죠? 그러기 위해서 너는 뭐할 필요 없다. 전체 군중이 너한테 참여할 필요는 없다. 연구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연구가 보여주길 대대를 보여주는데 비즈니스와 그 정부 조직에서 네, 주어져 단지 한 친구를 갖는 것이 충분하죠. 근데 뭐할 만큼 충분해? 상당히 뭐할 만큼 충분해? 줄일 만큼 뭘 줄이게? 외로움을 줄이게 충분한 거죠. 그렇죠? 한 명만 있으면 된다. 그렇죠? 천문장님께 다시 이제 천문이 이해될 겁니다. 사업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그 추종자가 어떤 것이냐면 그 외로운 그 괴짜를 모르면 리더로 맡는 것이다. 한 명만 따라오면 된다는 얘기죠. 이해되죠?